여러분이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짱구 젤리 2종입니다. 짱구 판박이 젤리랑 짱구 실 스티커가 들어있는 못 말리는 짱구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판박이 젤리부터 먹어보죠. 가격은 2,000원, GS25에서 구매했고 껍데기를 까면 하리보보다 풍채가 좋은 덩치 큰 곰돌이 젤리가 들어있고 맛은 세 가지로 딸기, 사과, 블루베리 맛입니다. 하리보같이 단단한 식감은 아니고 조금 말랑한 무난한 젤리입니다. 꼬마공 해밀리 젤리와 식감과 맛이 거의 비슷한 편인데 그거보다 맛과 양은 약간 편입니다. 그럼 판박이를 붙여보죠. 특이하게 포장지 겉부분이 판박이인데 으릴 때 껌에 들어있던 공룡 판박이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거 피부에 붙여도 되는 건가? 설명에도 손등에 붙이는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 믿고 붙여보죠. 판박이를 붙이고 잘 문질러서 떼어주면 되는데 접착력이 엄청나게 강한 편은 아니라 잘 문질러지지 않은 부분은 자칫하면 판박이가 찢어질 수 있네요. 안돼! 알고 보니 포장지 뒷부분에 판박이만 깔끔하게 떼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 이건 어떤 판박이 스티커인지 보고 살 수 있겠네요. 판박이를 깔끔하게 붙이고 싶다면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서 붙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판박이를 지울 때는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껌에 들어있는 판박이는 일주일을 갔었는데. 다음은 못 말리는 짱구 젤리. 가격은 1,800원, GS25에서 구매했고 지퍼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를 까면 콜라맛, 사이다맛, 젤리가 들어있고 짱구 씰이 들어있습니다. 부끄러운지 얼굴이 상당히 빨간 짱구가 들어있네요. 왜 이렇게 얼굴에 붉어 이거? 뭐야 이거? 이로치 짱구인가? 손톱 정도의 크기에 조그만한 젤리가 3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맛은 요구르트 맛 젤리에서 사이다 맛과 콜라 맛이 추가되어 있는 듯한 부드러운 맛의 젤리입니다. 식감 자체도 단단하기보다는 말랑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그런 젤리네요. 근데 이거 지퍼백이 달려있는 이유가 혹시? 스티브 실만 빼라고. 나머지 실도 까보죠. 무려 4짱구가 나왔네요. 실의 색깔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나 요 짱구는 포장지의 짱구 얼굴과 비교해도 상당히 붉은 낯빛이네요. 몰래 한잔 했나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짱구 우산 피규어입니다. 가격은 한 개당 5,900원, CU에서 구매했고 간식은 아니고 귀여워 보여서 샀습니다. 어디 한번 까보죠. 계란 모양의 껍질에 포장지를 벗기면 되는데 절취선은 따로 없습니다. 캡슐을 열면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들어있네요. 첫 번째는 유리가 나왔는데 피규어에 우산과 거치대를 끼워주면 짜잔. 피규어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도색이 엇나가거나 오염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 맞다, 이거 5,900원이지. 두 번째 캡슐에서는 짱구의 못말려의 주인공인 짱구가 나왔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어때요? 예쁘죠? 개인적으로 맹구를 가지고 싶었는데 세 번째 캡슐에서는 유리가 나왔고 네 번째 캡슐에서는 유리가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몰카인가? 갑자기 여복이 터져 의자왕이 되어버린 짱구네요. 와, 삼유리는 진짜 다른 의미로 레전드네. 짱구가 여복이 많아. 다음엔 뭘 뽑아볼까요?